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90%는 기술사는 되고 싶은데 아직 기술사가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기술사가 아닌 이유는 거의 90% 이상 이세 가지가 차지합니다. 첫 번째, 왜 기술사를 따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거나, 두 번째, 기술사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아예 시도할 엄두조차 못 느끼시거나, 세 번째, 하다가 퍼지시는 경우에요. 이세 가지에 대한 솔루션은 각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는 날고 기어봐야 우물 안에 개구리다. 두 번째, 바나나 우유 사듯이 기술사를 해라. 세 번째, 차라리 그냥 잠을 자라. 이세 가지거든요. 박 부장님, 저는 그냥 기술사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기술사 공부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살표 위에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기출문제 분석부터 답안작성 요령까지 정말 액기스만 모았습니다. 이걸 보시고 시험을 보는 것과 안 보시고 시험을 보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있어요. 정말요? 100%. 자, 이번 영상은 2020년도에 제가 깨달았던 거의 모든 걸다 담았습니다. 진짜 필살기예요. 이 영상을 하루에 3번 공복에 복용을 하세요. 그리고 30분 정도 눈을 감고 이거에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삶이 변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자, 첫 번째. 난 엔지니어로 성공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기술사를 안 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는 기술사가 없어도 회사에서 인정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게 제가 사원 대리 때 많이 했던 생각입니다. 굳이 자격증이 없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평판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평판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참 일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거의 비슷해요. 반대로 이제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거의 일반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판이 모이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이 평판이 좋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평판이라는 게 아주 극명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평판은 절대 우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만약에 GS건설에서 정말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과장 한명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현대건설이나 대림에 소문이 날까요? 이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안 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 건축사업본부에서 정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플랜트사업본부에 소문이 나느냐?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직원이 누군지 모를 가능성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우물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 평판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일을 잘한다고 평판이 좋은 대리 한 명과 기술사 세 개를 가진 대리 한 명이 회사를 동시에 그만둬서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려고요. 누가 이직이 잘될것 같아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평판은 가지고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평판이 좋잖아요? 다음 우물로 옮긴 다음에 그 우물을 열심히 파야 그때부터 다시 평판이라는 게 생겨요. 아, 이런 걸딱 보면
그래도 내가 기술사라든가 이 정도의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유리하겠는데? 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이 판단이 대리 때 들면 과장 때 따시는 거고요. 저처럼 차장 때 든다? 부장 때 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거의 은퇴하기 직전에 이 생각이 딱 들잖아요? 백수 때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진짜 운이 나쁘면 100살까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술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사 이게 아무나 따는 게 아니라던데? 특히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나이가 너무 어린데 가능하냐? 나이가 너무 많은데 가능하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 가능하냐? 기술사 이게 진짜 생활이 안 된다던데 이게 정말 생활이 안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기술사를 딱 시작을 하면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해요. 간절해야 이루어진다. 절실하게 무언가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전 여기에 격하게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은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균형 상태가 아니에요. 불균형한 상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거든요. 에너지적으로 불균형하면 반드시 균형이 유지되게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진짜 간절하고 절실하게 모든 걸다 끊고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이게 균형이 유지가 되려면, 첫 번째, 단기 합격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단기 합격을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일반적인 생활로 돌아오면 유지가 돼요. 두 번째, 단기 합격이 안 됐어요. 2년, 3년 정도 계속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가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술사 공부를 포기하게끔 하면서 균형이 유지가 돼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간절함이나 절실함이 어떠한 것과 연관이 있냐면 만약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혹시 뭘로 들리세요? 임원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심리 상태와 유사합니다. 만약에 집을 구하고 싶잖아요?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진짜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현재 상태가 집을 사기 어렵다는 걸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자, 바나나 우유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은데, 바나나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편의점에 가면, 널려 있는 게 바나나 우유입니다. 그걸 사서 먹겠죠.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능력으로 쉽게 할수 있는 건 절대 절실하게 바라지 않아요. 이걸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그게 당연한 것일수록 쉬워져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하면, 무언가를 할때 그것에 중요도를 낮추면 쉬워집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100만 원을 정말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1억 원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것 같아요? 이건 뭐 크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거든요. 1억 원을 대수롭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숙사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험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건설사를 다니는 대리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이 호이스트 칼을 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내가 이걸 못 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에 쳤던 그 사법고시를 쳐서 검사가 됩니다. 내가 겁이 많아서 검사가 된 이분이 되는 거죠. 뭔 개소리야! 결과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그 자격증이 주어짐으로써 검사가 되면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만약에 건설사를 다니는 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건축시공기술사를 땄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을 조금 더 받는 대리가 됩니다. 와우! 결과적으로 삶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기술사라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누구나 공부하면 딸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게 조금 높아 보인다면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목표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겁니다. 이건 만약에 내가 어떤 게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상위 단계를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앞산에 가고 싶으면 지리산을 목표로 하시고요. 지리산에 가고 싶으면 에베레스트를 목표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에베레스트를 보는 사람은 반드시 지리산은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최종 목표가 아니고 중간 과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 하나를 더 큰 걸 잡는 거죠. 예를 들면 임원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임원을 목표로 잡지 말고 CEO를 목표로 잡으면 임원은 CEO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게 버킷리스트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 버킷리스트에 제가 매년 저희 회사 대표이사를 적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버킷리스트를 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매번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적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 예, 적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매년 적고 한 달마다 이 다이어리를 갈아 끼울 때마다 앞에다가 저희 회사 대표이사를 적었어요. 이걸 한 몇 년을 적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임원은 그냥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실제로 해보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계속 적으면 임원은 그냥 될 것 같아요. 자, 제 첫 영상을 보면 제가 기술사 3개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사 3개를 목표로 하시면 그 기술사 3개를 목표로 하는 거에 장기 플랜을 짜게 되고요. 그 장기 플랜 안에 기술사 하나는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 유튜브를 처음 찍을 때 1차조차도 합격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기술사로 유튜버를 하면 기술사가 되고 난 다음에 유튜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술사 1차 합격되기도 전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왜? 어차피 될 거니까요. 제가 기술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기술사를 합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사 유튜버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기술사를 목표로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공에서 할 수 있는 기술사 목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한 개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두 개, 세 개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두 개, 세 개를 다 따라는 게 아니고요. 다 따는 걸 목표로 해서 장기 플랜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스쳐 지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고진감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미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사실이고요. 현재 시간을 어느 정도 갈아 넣어야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미래를 행복하게 하는 저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현재 시간을 계속 갈아 넣어요. 고등학교 때도 갈아 넣고 대학교 가서도 갈아 넣고 직장에 와서도 갈아 넣습니다. 계속 믹싱해서 갈긴 하는데 자기가 마시지는 못해요. 어느 순간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갈아만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간을 갈아 넣지 않고도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현재 시간을 갈아 넣는 그 행위가 현재 재밌으면 됩니다. 이건 100%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오락에 미쳐가지고 이제 한 4년 동안 5200시간을 오락을 했다고. 시간을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에다가 몇 시간을 투자하든 재밌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미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면 다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공부의 재미를 한번 느껴봐야 되겠구나, 공부를 하다 보면 기술사가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기술을 조금씩 익히니까 이게 참 재밌네, 이 느낌이 들고 나니까 공부가 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술사 공부할 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안 힘들려면 의무적이지 않아야 돼요. 여기서 의무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강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기술사를 따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아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기술사를 따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술사를 접근을 하시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사는 분명히 선택이 가능해요. 의무교육이 아니니까요. 자기의 의지로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면서 하는 게 가장 덜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에 이 방법을 쓰시면 좋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책을 씁니다. 이 네 가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요. 인성 문제에서? 이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집에서 있는 시간을 무조건 저 네 가지를 안 하면 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에 제가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냥 명상 한 시간 정도 하고 요가 한 두 시간 하고 책 한 여섯 시간 읽어요. 나머지 시간을 잡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사를 할 때 했던 방법은 뭐 열공시간이 됐던 어떤 어플 하나를, 그러니까 시간관리 어플 하나를 받은 다음에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요. 출근 공부, 점심 공부, 퇴근 공부, 집에서 공부, 그 다음에 운동 명상 이런 식으로 쪼갠 다음에 출근할 때 공부하기가 싫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명상을 하셔도 되고요. 명상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숨만 쉬시면 그게 명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무시면 돼요. 지하철에서.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을 안 보면 되는 거죠. 집에 오셨는데 피곤해요. 그런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운동도 하기 싫고 명상도 하기 싫어요. 주무시면 됩니다. 이게 의외로 도움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평판은 절대 들고 다닐 방법은 없다. 두 번째, 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목표의 중요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라. 세 번째,
절대 뻘짓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을 자라.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하루에 세 번씩 공복에 복용을 하세요. 이 생각을 하루에 세 번씩 지속적으로 하시면 2020년도에서 2021년으로 갈 때 그게 기수사가 됐던 어떤 목표가 됐든 간에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